저한테 오실 때는 금전이 어려워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무슨 뭐 요즘에 부동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오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부부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자가 딱히 보이는 건 아닌데 연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인간사가 좀 꼬여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남동생인데 저하고 이제 오가다가 어떻게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좋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15살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같아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이제 뭐 노래방도 한번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저한테 조금 이제 약간 성적으로 다가오더라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나쁘지가 않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이 처음이셨던 거예요? 그분하고 예, 네, 그렇죠. 동성적인 관계가 처음. 네. 그래서 나도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마음이 가게 돼가지고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그 친구랑.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좀 형편도 많이 어렵고, 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는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제 좀더 가지고 이래서 관계를 조금 유지를 해줬는데, 지금 그분 옆에 없죠? 네. 내가 보기에 멀리 멀리 가는 걸로 보이는데. 묻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성적으로까지 관계를 오갈 정도로 마음 주고 정 주고 깊은 사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 처음 만남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아요.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아까 뭐 아는 동생이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라고 하기에는 큰 돈이 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10대살 어리다고 했잖아요. 조금 의심적인 게 있어서 그분 나이 한번 생년월일은 둘째치고 나이랑 이름만 적어주세요. 동생에 대해서 가까워지실 때는 그래도 지나온 얘기, 살아온 얘기, 자기 얘기를 좀 이렇게 서로 오가셨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계속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기반을 좀 닦았으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도 뭐 이제 남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욕구 같은 것도 좀 있지만, 이제 그런 데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다, 성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그 김씨 대주님 떠나가고 지금 멀리 계시는 김씨 대주님을 볼것 같으면 이분이요, 우리 앞에 계신 박씨 대주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때 지금 이분한테는 신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몸이 아파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만날 때. 특별히 뭐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그 친구가 몸이 아파서 직업을 못 잡는다 안 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도 12번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한없이 밝고 애기 같고 기분이 나쁠 때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아서 또 걱정도 많이 되시고 이분 한마디로 신기였어요. 젊은 시절에 분명히 신을 받았거나 건드렸던 그 전적이 있으셨을 것 같고
본인이 이건 아실 거예요. 가정이 없다 하지 않았나요? 혼자죠. 나도 그게 이제 좀안 됐고, 이제 나이도 그 친구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계속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도움도 좀 주고, 이제 또 오랜만에 좀 연애하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가정이 없다. 그리고 자식은 있지만 어차피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자식으로, 개인사는 그렇고, 현재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파산이죠, 파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몸도 굉장히 아팠죠. 근데 이 친구가 세상에 말을 할것 같으면 사람이 빨려들어. 말은 또 기분 좋으면 그렇게 재미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았을 거고. 신의 기운이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의 기운이 강한 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손님을 상대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다든가 앞니를 내다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약간 그러한 기질, 능력을 가지고, 당장, 당장 내가 궁한 것들을 면해가면서 약간의 사기성을 가지고 살아오신 듯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신 듯한데 제 말이 지금 박시대진님한테는 뭔 소리예요?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할것 같아 대번에.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내가 보는 객관적이고 무녀로서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여자로 말하면 꽃뱀이야. 근데 우리 대주님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고 50을 바라보시면서부터는 본인이 크게 뇌졸중으로 한번 죽을 겁이 넘어가신 적 있죠? 응? 7수에서 9수 상간에. 그러고 나서는 아마 성기능이 급격하게 안 되실 거예요. 뜻대로, 맘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가 이게 못 풀어주면은 밖에 나가서라도 푼다지만 본인 자체가 성기능이 이게 안 되시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무언가 답답함을 갖고 계셨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멀리 가신 이 김씨 아저씨는 본인은 그거를 파악을 했어. 게다가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반도 잡아놓으셨고, 가정도 탄탄히 계셔요. 사실상 들어오셨지만 내가 우리 박시대진님한테 부부 문제로 상담할 건덕지도 없고, 자손들도 조용히 잘 살고 있고,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뭐 욕심이 대단해서 돈돈돈돈 하시는 양반도 아니시고, 게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 어렵다고 해서 뭐안 팔리는 땅 문제, 부동산 문제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여자는 안 보이고 자꾸 인간이 꼬였다, 인간이 꼬였다, 네가 인연 때문에 왔다 소리를 하시는데, 얘기를 쭉 풀어보시면 이 김씨 아저씨하고 어쨌든 연인 관계네요. 그죠? 잠시 잠깐이라도.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라 그랬지? 멀리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소식은 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답답해가지고, 솔직히, 그, 뭐 돈을, 뭐 얼마 해주긴 했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는 이제 이 친구가 진심으로 이제 걱정이 되고. 아, 나이 아저씨. 정신 차려. 내말안 듣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이 아저씨 여자로 말하면 꽃뱀인데 뭘 자꾸 걱정이 돼? 내 말이 안 와닿지? 설마설마하지? 어? 이 친구도 그때 만날 때 당시에는 나한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게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이제 보면 아니까. 어라, 이 새끼 돈 떨어져서 다시 찾아오면 또 빨리게 생겼네? 아니야, 아저씨. 얘가 원래 그렇게 동성을 좋아하는 애가 아니에요. 지가 궁여지책으로 이빨 꽉 깨물고 아저씨하고 그러고 놀았던 거야, 잠시 잠깐. 그러니 원래 동성 연애자가 아니니까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지도 힘들지. 말하자면 아저씨 옆에서 계속 싸바싸바하고 관계를 유지할 것 같으면 아저씨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별거 다 사주겠네. 근데 지 자체가 동성연애자가 아니다 보니까 힘이 붙인 거야. 좀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아저씨가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이 갔을 거야. 왜냐면 한두 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떨어질 애가 아니거든. 근데 뭘 자꾸 걱정이 된대. 그러니까 보고 싶어? 이 사람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이제 또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 또 이제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아, 나이 아저씨 진짜. 아저씨,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사랑 진심보다도
이 성관계를 풀수 있어서 숨구멍이었어. 아저씨 연세도 있고 하니까 무슨 뭐, 응? 그 다른 동성애자들처럼 그 대상자를 찾기도 만만치 않거든. 그리고 아예 그쪽으로 생각도 안 해보셨던 분이 내가 이렇게만 해도 예전에 그러한 그 젊은 날의 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쾌락이나 어떠한 욕구 충족이 충분히 되다 보니까 아저씨 자체에서 당신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착각 속에 보지도 말고 본인 스스로에 좀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냉정하게 사실을 받아들여. 아저씨 성 때문이야. 어? 이 사람이 뭘 걱정이 돼, 걱정이 되기는. 웬만하면 돈 때문이면 돈더 주고 싶고, 어? 웬만하면 이렇게 구슬러가지고, 어? 아저씨 좀, 조금 더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나한테 지금 이 사람 물어보는 거, 딱 그거네, 뭘. 어? 근데도 이 사람 찾고 싶다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보기에 아저씨 이 사람 신원조회 해봐. 경찰서 가면은 바로 뜰것 같아. 어? 나한테 와서 부적 쓰고 뭐 비방하고 해가지고 인연 붙여달라 찾아달라 그거보다 더 빠른 게이 사람 분명히 전과자야. 응? 경찰서 가서 신원조회 해봐. 단박에 뜰걸요? 단박에 뜰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줄줄줄줄줄줄줄 나올 거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더 빠르겠어요, 아저씨. 나하고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아저씨. 정신 차려요. 그 말년에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이런 꼬뱀 새끼 만나가지고 그 성이 뭐라고 그걸 자꾸 돈을 딸리고 그래. 아유, 정신 차려, 아저씨.